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지은입니다. 영상 주제는 HTML과 CSS를 이용하여 웹페이지 제작하기이고, 목표는 HTML 및 CSS 이해하기, 그리고 웹페이지 완성하기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그리고 원하는 웹 디자인 다운로드입니다. 자, 그럼 먼저 HTML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HTML이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Hypertext, 즉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문서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브라우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마크업 언어라고도 합니다. HTML은 제목, 단락, 목록 등과 같은 본문을 위한 구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링크, 인용과 그 밖의 항목으로 구조적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또한 제공합니다. 다음은 HTML 엘레먼츠의 구조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닝 태그는 엘레먼츠의 이름과 열고 닫는 꺽쇠 괄호로 구성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코드에서는 꺽쇠 P가 오프닝 태그에 해당됩니다. 클로징 태그는 엘레먼트의 이름 앞에 슬래시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오프닝 태그와 같습니다. 이는 엘레먼트의 끝에 위치합니다. 컨텐트는 엘레먼트의 내용이며 현재의 경우 단순한 텍스트입니다. 오프닝 태그, 클로징 태그, 컨텐트를 통틀어 엘레먼트라고 하는데 엘레먼트는 이 그림과 같이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는 P와 어트리뷰트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 이상의 속성들이 있는 경우엔 어트리뷰트 사이에 공백이 또 있어야 합니다. 어트리뷰트 네임 다음엔 등호가 붙고 어트리뷰트 밸류는 열고 닫는 따옴표로 감싸야 합니다. 이어서 HTML 레이아웃입니다. HTML 레이아웃에는 다음 그림처럼 큰 틀로 봤을 때 6가지가 있습니다. 헤더는 사이트 이름, 문서의 제목, 로고 등을 정의하고, 내비게이션은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카테고리, 메뉴를 정의합니다. 섹션은 범위 사이의 데이터를 같은 주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아티클은 개별 문서의 제목과 본문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푸터는 저작권, 저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어사이드는 사이드바 영역입니다. 보통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이 6가지의 레이아웃을 HTML 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HTML5를 사용함을 브라우저에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HTML은 전체 HTML 문서를 감싸는 태그로서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HTML 바깥에 닥타입을 제외한 다른 태그가 있으면 안 됩니다. 헤드는 HTML 문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HTML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바디는 HTML 문서에서 실제적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HTML 바로 아래 그리고 헤드 다음에 위치해야 합니다. 바디 내부에는 헤더, 내비게이션, 어사이드, 섹션, 푸터가 모두 존재합니다. 방금까지는 HTML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부턴 CS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SS란 Cascading Style 시체 약자로 HTML, XHTML, XML과 같은 문서들의 스타일을 꾸밀 때 사용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글꼴, 배경색, 너비와 높이, 위치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웹 브라우저, 스크린 크기, 장치에 따라서 화면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CSS 파일 하나만 수정하면 해당하는 문서가 한 번에 수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SS 기본 구조는 셀렉터, 프로퍼티, 밸류로 구성됩니다. 셀렉터는 CSS를 사용하여 꾸며줄 HTML 요소로 표시 정보를 적용하는 요소 타입으로서 적용 대상 범위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HTML의 모든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perty는 스타일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셀렉터의 어떤 부분을 꾸며줄 것인지 지정합니다. 즉, CSS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셀렉터에 대해 어떤 스타일을 부여할지 지정합니다. Value는 스타일 값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어트리뷰트에 대해 지정할 값을 선언합니다. 지금 주어진 예시는 H에 대해 색상을 레드로, 폰트 크기를 12포인트로 선언하겠다는 코드입니다. HTML과 CSS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먼저, HTML은 웹페이지의 내용과 구조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CSS는 HTML 요소의 디자인 및 표시를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HTML 파일에서는 CSS를 사용할 수 있지만, CSS 스타일 시트에서는 HTML을 사용할 수 없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HTML은 콘텐츠를 둘러싼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CSS는 property와 value를 둘러싼 셀렉터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HTML은 정의된 메소드가 없지만, 인라인 CSS 코드, 내부 및 외부 스타일 시트는 코드를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HTML과 CSS를 이용하여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CSS와 HTML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TML 코드를 보면 바디 안에 오프닝 태그가 H1인 헬로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SS는 HTML의 오프닝 태그 H1을 셀렉터로 받고 있고, 폰트 사이즈와 색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헬로라는 글씨 크기가 3.25em, 글씨 색이 샵 999999에 해당하는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웹 디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페이지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상의 URL에 접속하여 자기소개 페이지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40라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다운받았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을 골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다운받은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줍니다. 제가 다운받은 폴더 안에는 두 개의 폴더, 네 개의 HTML 파일, 라이센스와 리드미 파일이 있습니다. 두 개의 폴더 중 에셋 폴더에 CSS 파일이 3개 있는데, 이 CSS 파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Font Awesome Ermin CSS 파일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 다운로드된 파일이고, Non-Script 파일은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는 브라우저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꺼놓거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을 때 대체 페이지로 뜨는 부분에 관한 그런 파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두 파일들을 수정할 일은 없으니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핵심적인 CSS 파일은 메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웹페이지의 모든 스타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드가 몇천 줄이라 너무 길어서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반복되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왼쪽 사진의 CSS 코드는 HTML의 오프닝 태그 H1, H2, H3, H4, H5를 셀렉터로 받고 있고, 폰트 사이즈에 대해 각각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CSS 코드는 샵 헤더를 셀렉터로 받고 있는데, 이 샵은 HTML ID 속성을 CSS 셀렉터로 지정할 때 ID명 앞에 붙이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오프닝 태그가 아니라 ID 값을 셀렉터로 받고 여러 프로퍼티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없지만 샵 말고도 온점이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클래스 값을 셀렉터로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스타일을 변경해 보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나서 실행했을 때 스타일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HTML 파일을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다운받은 FTP 폴더에는 HTML 파일이 4개가 있는데 index는 홈화면, elements는 기타 페이지, generic은 information 화면, landing은 포토 화면입니다. 홈 화면인 index를 살펴보면서 코드 분석 및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드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천천히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페이지의 타이틀을 정하는 코드입니다. 웹을 실행했을 때 탭에서 페이지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홈 지은리로 변경하여 실행했을 때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수정 후 확인한 결과 탭을 보시면 페이지 제목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더 코드 작성입니다. href는 링크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속성인데 index.html을 삽입함으로써 제목을 눌렀을 때 index.html 파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실행 결과 헤더의 제목이 by.html5up에서 about.me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눌렀을 때 홈화면으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뉴, 즉 내비게이션 코드 작성입니다. elements.html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삭제하고 index는 홈화면, generic은 information 화면, landing은 포토 화면, portfolio는 포트폴리오 화면, resume는 이력 화면, SNS는 SNS URL 화면입니다. 그리고 없는 HTML 파일들을 추가해 줍니다. 메뉴를 클릭했을 때 보기와 같이 달라집니다. 타 HTML 코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을 제외한 information, photo, portfolio, resume, SNS 버튼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백을 눌렀을 때는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고 로그인 버튼도 일단은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게 해놨기 때문에 원래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배너 코드 작성입니다. 원래의 글을 이름 소개 및 환영 인사로 바꿔줍니다. 이때 꺽쇠 br/꺽쇠는 엔터 역할을 해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수정 결과 배너에서 수정한 코드대로 제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드는 첫 번째 메인 코드 작성입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고 이미지가 버튼처럼 작동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미지를 눌렀을 때 설정해놓은 페이지로 전환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코드에서는 Picture1 이미지를 클릭하였을 때 generic.html, 즉 information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고 이미지 위에 A Brief Introduction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마다 각각 포토, 포트폴리오, 레즈미, SNS, 기타 화면으로 전환되게 합니다. 즉, 앞에 페이지의 과정을 다섯 번 더 반복합니다. 이때 이미지 위에 출력되는 메시지는 원하는 대로 기입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할 경우 설정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메인 코드입니다. 눌렀을 때 자동으로 현재 페이지 가장 위로 스크롤되는 버튼을 제작하는 코드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의 아이디가 배너링 곳까지 이동됩니다. 버튼 넥스트 스크롤링은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관련 있는 코드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을 클릭할 경우 현재 페이지 위로 이동합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코드는 이름과 이메일, 메시지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을 지우거나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 이 코드는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 우측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를 안내하는 코드입니다.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으로 나뉜 화면의 왼쪽에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메시지를 입력한 후 Submit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되고 Reset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메시지가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뉜 화면의 오른쪽에는 내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가 수정되어서 기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코드입니다. 페이지의 맨 하단에 푸터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Font Awesome 민 아이콘은 여기서 사용됩니다. 본인의 계정이 있는 SNS만 선택해서 href 안에 본인의 URL을 삽입하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아이콘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페이지로 잘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소개 페이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화면으로 전환을 하든 자기소개는 하나도 볼수 없고 빈 페이지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resume.html, 즉 이력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resume.html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어 준후 헤더랑 내비게이션, 즉 메뉴창은 똑같이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43번째 줄까지는 index.html과 똑같이 작성합니다. 44번째 줄부터는 이제 보여지는 코드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작성하는 페이지는 이력서 페이지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표를 이용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표 차트는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는 테이블 코드를 이용합니다. 이름,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표 차트는 자격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표는 테이블 코드를 이용합니다. 이전 표는 테이블 헤드가 필요 없어서 테이블 바디에다가만 내용을 입력했지만 이번에는 테이블 헤드에 자격증 종류와 점수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 테이블 바디 내부에 토익 990, 토익 스피킹 레벨 8, 토익 라이팅 레벨 9를 입력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표와는 다르게 테이블 헤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와 같은 방식으로 경력 사항에 대한 표를 작성하고 또 수상 내역에 대한 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완성한 후 실행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 자격증, 경력사항, 수상내역에 관한 표총 4개를 작성을 완료함으로써 이력서 페이지의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여러 HTML 파일들이 있는데 각자가 원하는 대로 HTML 파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추가로 HTML 파일이 더 필요하다면 생성을 해도 되고 필요가 없다면 삭제해도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다른 HTML 코드까지 완성해서 찍은 샘플입니다. 먼저 홈 화면입니다. 헤더의 제목을 눌렀을 때 다시 홈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메뉴를 누른 후 홈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전환되고, Information을 누르면 내 정보 화면으로, 포토를 누르면 내 앨범 화면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누르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Go to GitHub 버튼을 누르면 관련 코드가 있는 나의 GitHub 링크와 연결됩니다. 메뉴에서 SNS를 누르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SNS 아이콘들을 볼수 있고, 아이콘을 누르면 내 SNS에 연결이 됩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홈의 메인 첫 번째 섹션에서도 내 정보, 앨범, 포트폴리오, 이력서, SNS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타 페이지는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비워두었습니다. 아까 메인의 두 번째 섹션 작동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입력했다가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지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에는 SNS 아이콘이 있는데 SNS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누르면 내 SNS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샘플 웹페이지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코드는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HTML과 CSS를 이용하여 간단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